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곧 시작됩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보는 수능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수험생 12,179명이 44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지금 현 시험장 앞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수능 시험장인 춘천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입실 마감 시간인 8시 10분까지는 40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수험생들의 입장 행렬은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학생회에서 마련한 수능 응원전이 다시 나타나 교문 앞에서는 가족과 후배들의 응원과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수능 한판은 없습니다. 하지만 춘천 영상 2도, 원주 3도, 강릉 8도로 쌀쌀한 날씨여서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이 끝날 무렵에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수험생은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40분 뒤부터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장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고려해 여유 있게 움직여야 하지만 도착 시간이 촉박하면 112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와 전자시계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샤프는 쓸 수 없고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연필과 지우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강원도 수능시험장 학교 앞에는 경찰 인력 1,200명이 배치돼 교통관리와 질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관공서의 출근 시간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로 조정됐습니다. 시험장 인근에서는 소음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가량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시각은 오후 4시 37분입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을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에 끝납니다. 지금까지 수능이 치러지는 춘천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